제가 이때까지 이곳저곳 가게를 많이 다니면서 관리사로 일을 해왔었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 번 운영도 이제 많이 하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이제 관리사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많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복된 이제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저희 모순을 이제 좀 알게 되고,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,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끔 좀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, 제가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또 가게 할수 있는 이게 또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제가 만약에 혼자 쪼매나게 해서 이제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, 어떤 제가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이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 대통령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뭐 가게를 하나 하잖아요, 그죠?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이 사회에 어떤 명분을 지금 가지고 진출해야 되거든. 내가 처음에 진출할 때는 명분도 있을 수 있고, 좀더 나갈 때는 이념도 내가 갖출 수 있는데, 정확하게 이제 공부가 좀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지식인들은 뭐냐면, 지식을 많이 갖췄어요.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똑똑해졌어. 그럼 대한민국의 지식이 지금 언제부터 들어왔냐면,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동안 전부 다 지식을 먹었어요. 그럼 이 지식이 뭐냐면, 사람들이 지식이 뭔지 물어보면 몰라.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윤회하면서 만드는 게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. 그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지식을, 어떤 논리, 어떤 상식을 만들어내든 간에,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바로 뭐냐면, 지식이라는 작품이에요. 근데 국제사회는 이런 지식을 다 먹고 자랐냐? 다 먹고 자란 게 아니거든. 근데 대한민국 사람만, 뭔지는 모르지만, 전부 다 들어왔어요. 지식도 들어오고, 문화도 들어오고, 어떤 사상 철학도 기술도, 내가 만지는 재주도 뭐냐면 전부 다 국제사회에서 다 들어온 재주들이라. 이걸 지금 다 갖추고 내가 먹었는데, 내가 왜 지금 지식인지 모르고, 내가 왜 지금 재주를 갖춘지도 모르고, 내가 왜 지금 이 경제를 갖췄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. 근데 지식은 세계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전략이 됐어요. 이 엄청난 전략을 내가 먹었으면, 내가 뭔가 사회에 좀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. 그래서 맨날 명분과 이념을 잡아서 나가라는데, 그 명분과 이념이 뭐냐면,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. 내가 오늘 내 분야에서 어떤 지식을 가졌으면, 지식을 갖춘 만큼 정확하게 뭐냐면, 내 영혼의 질이 쌓이게 된다고. 그럼 이 질이 뭐냐면, 내가 지금 좋은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.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이 에너지가 내 영혼에 쌓이게 돼 있어요.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었으면, 이 좋은 옷을 입은 것도 내 영혼에 쌓이고, 오늘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. 그럼 집의 에너지도 내가 쌓여. 내가 좋은 차를 내가 BMW 지금 몰고 있네. 그럼 좋은 차를 몰았으면 이 사회에서 몰아준 에너지 전부 다 뭉쳐가지고 내한테 영혼에 쌓이는 거예요.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질량을 전부 다 쌓이고 있어. 근데 그중에서 최고의 지금 질량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질량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주라는 질량. 세 번째가 전부 다 경제라는 질량이거든요. 이 엄청난 질량을 내가 지금 먹고 지금 쌓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욕을 갖다가 순환을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거야. 그럼 어떻게 순환시키게 됩니까? 내가 지금 먹은 게내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지. 이 사회에서 몰아주고, 이 자연에서 준 거고, 이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몰아줬으니까, 내가 먹은 에너지가 처음에 쌓일 때는 내가 좋은 걸 먹어도 쌓인 거고, 아니면 상대한테 욕 한마디 들어도, 탁한 소리 한마디 들어도 전부 다 질이 다 쌓이는 거예요. 그럼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질이 쌓이고, 안 좋은 건안 좋은 거대로 질이 다 쌓이게끔 돼 있어요. 그럼 쌓였으면, 이걸 내가 전부 다, 내가 지금 사회에서 먹었고, 지금 자연에서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, 이거를 전부 다 사회로 돌려줘야 돼요. 그러면 사회로 안 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딱 질이 찰 때가 있어요. 처음에 한참 차고 있을 때는 니한테 절대 어려운 일이 안 생겨. 근데,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다 보면, 뭐 3년이 가고, 뭐 7년이 가고, 10년이 갔는데, 질이 딱 쌓일 때가 있어요. 딱 쌓이는데, 이때는 뭐냐면, 자연이 정확하게 면접 들어오는 거야. 미신을 정확하게 넣는 거죠. 그래서 네가 욕을 갖출 수 있는 요 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욕을 갖다 네가
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,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도, 내 가게를 조금만 하는 사람도 전부 다 뭐냐면, 지를 다 먹기 때문에 자연히 물어볼 때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, 이건 내가 똑똑해서 갖춘 거고, 내가 재주 있어 갖춘 거고, 나하고 동참하는 신들이 전부 다 이런 재주를 가져왔으니까 전부 다 도술도 같이 써가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,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. 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갈 때 명물 잡으라는 게 뭐냐면, 내 게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내가 지식이든 재주든 지금 경제든 전부 다 이 사회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, 이걸 내가 사회로 돌려줘야 되거든. 이 국민들한테 정확히 돌려줘야 돼. 돌려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안 생기죠. 그래서, 근데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안 해. 내가 먹은 지식에 대해서. 내가 지금 광의를 운영하는데, 이 에너지 다 뭉쳐가지고 나한테 왔는데, 그럼 내가 뭔가 사회 보람된 일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데, 전부 다 내 거예요. 내 가게고, 내 자동차고, 내 집이고, 내 새끼고, 어? 내 마누라하고, 전부 다 내 거로 돼 있는 거예요, 전부 다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네가 지금 좋은 음식을 지금 많이 먹었어요. 연예인들 한번 봤죠, 그죠? 좋은 옷에다가, 좋은 집에다 좋은 차 먹어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. 뭐 상어 지느러미도 먹고 맨날 그 안심 스테이크. 아 물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안심하지 않다는 거죠. 처음에 내가 맛있게 먹었어요. 한 20, 30년 내가 전부 다 이 에너지를 내가 엄청나게 먹다 보니까 내가 지금 좋은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으면요. 내 영혼의 질이 쌓여. 참 묘하거든요. 안심 스테이크만큼 이 전부 다 사회 에너지가 뭉쳤기 때문에 내가 저 돼지갈비 먹었으면 그저께 질이 안 차요. 아, 차는데 엄청난 시간 걸려. 근데 고질량이 지금 안심 스테이크를 지금 내가 칼로 썰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 영혼의 질량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요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. 근데 요게 어느 시대가 딱 되면은 질이 딱 차졌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네가 먹은 에너지를 갖다 순환을 시켜야 돼. 우리 몸을 만지는 분들 전화할 거예요. 혈액순환. 그러면 혈액순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순환도 있거든요. 에너지 자체를, 영혼의 에너지를 좀 다 순환시켜야지만 내 육신이 건강하고. 그러면 순환을 어떻게 시키면 됩니까? 네가 먹은 에너지를 이 사회에다 좀 다 돌려줘야 돼. 누구를 위해서? 이 사회와 백성들을 위해서. 그럼 당장 지금 내가 멘토님 만나서 열심히 내가 지금 진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내가 뭔가를 못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내 사회 활동을 지금 하러 나가게, 그죠? 내 가게를 지금 하나 차릴 때가 됐어. 차릴 때가 됐으면은 이제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을까?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아픔이 왔을까? 내가 연구를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돼가면서 이 사람한테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사회 활동하는 거예요, 생각이라도. 그럼 어떤 사람들은 좀, 뭐, 저 식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나는 종업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, 이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, 이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다음 달에 월급을 열심히 해서 돈 더 벌어야 돼.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,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 생각만이라도 어디가 있냐면,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, 나한테 오는 손님에 대해서 이걸로 먹고 전부 다 사회에서 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 내 생각만이라도 그 질량이 정확하게 70%가 넘어서면요. 너는 순환이 되게 돼 있어. 뭐가 순환되냐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순환이 돼요. 그럼 내 영혼의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내 질이 딱 이렇게 있으면 질이 쌓이게 뭐냐 빠져나가요. 이렇게 U자로. 빠져나가면서 뭘 지금 건드리냐면 내 육신을 툭 치우고 가는 거야. 내 육신을 탁 치우고 가면서 뭐가 되냐면 혈액순환이 돼. 근데 우리 몸을 만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고 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네가 사회에 지금 뭐냐면 이걸 다 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체해가지고 지금 아픈 거거든. 그래서 체력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 안 되는데 나한테 오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 보니까 뭐 도술의 힘으로 만지든 내가 막 뭐 재주로 만지든 열심히 만져가 이 사람을 갖다 뭘 돌리냐면 혈액순환을 돌리는 거야. 혈액순환을 딱 돌리니까 하고 나니까 한 시간 만에 얼굴이 뽀얗고 뭐 너무 좋은 거지. 이거는 내가 지금 임시로 지금 돌리는 거죠. 임시 방피로 돌리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, 왜 지금 아픈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지. 이 사람 육신이 지금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, 내 영혼의 질이 뭐냐면, 네가 먹은 만큼 사회 전부 다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, 그 질이 뭉쳐가 니로 갖다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아프고 육신이 아픈 거지,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법은 절대로 없어요. 왜 육신은 전부 다 표시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육신이거든.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손님이 왔으면, 이 사람이 왜 어려지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야. 임시 방피로 내가 제주로 이 사람을 만져가지고 몸을 좋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내가 돌릴 수는 있어도 이건 전부 다 임시로 한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육신이 아픈 것은 지금 내한테 온 거예요?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?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. 근데 자연은 인연법으로 보냈네. 왜 보냈냐면 전부 다 연구하라고, 공부하라고, 이 사람이 왜 힘들어졌는지.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제주를 갖추다 보니까 도술의 힘이 있다.
신들이 뭐냐면 그런 제주도 약도 힘도 가져오다 보니까 뭐 사람을 만지면서 에너지 막 돌리는데 신의 제자한테 지금 왔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막아 설수 있는 그건 있어요. 니한테 지금 어려운 것도 임시로 뭐냐면 자연이 지금 칠 것도 뭐냐면 이제 곧칠 건데 지금 치고 있는 중인데 니한테 지금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니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이 사람을 좀 이끌어주면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이 올것 같다. 니가 탁 멈추게 만들 수가 있어. 그러면서 내 손님 왔으니까 자연히 딱 두고 보는 거예요. 니하고 서로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지금 시키려고 해서 사람을 보내놨는데 니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는지 아니면 이 사람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지 정확히 자연히 딱 보고 있는 중이라. 근데 이 사람을 다 하고 내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네가 연구를 잘해 보냈는데 연구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.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칠것 같다. 딱 멈추는 거야. 그럼 잠시 멈춰 있어요. 그럼 멈춰 있으면 나한테 손님 올 때요. 뭐 당신한테 뭐 오면은 막 몸을 만지면 너무 좋고 막 기분도 좋고 집에 가면 막 좋고 좀 까까방한 것도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또 까까방이 막 풀리네. 왜? 자연히 지금 매를 들었는데 잠시 지금 멈춰주는 거예요. 이 잠시 멈춰준 거지. 이 어려움은 지금 내한테 온게 아니고 요 손님한테 정확하게 지금 온 거거든요. 손님한테 정확히 왔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지금 밀어준 거야. 자연히 나를 한방칠것 같다. 잠시 밀어준 건데 왜 인연법으로 왔으니까. 그럼 나는 이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연은 어떤 법칙이 있냐면 3대 7의 법칙이 있어요. 3대 7의 법칙 때 우리가 전부 다 지구에 빅뱅이 일어난 거거든.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도술의 힘으로 아무리 재주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내 조금 나서주고 이 사람을 갖다 잠시 밀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왜? 진량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. 진량이 법칙이 뭐냐면 3대 7의 법칙이 때 70% 압이 딱 차면요. 니를 갖다 치게끔 돼 있어. 근데 치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인연을 왔네. 그럼 하나님이 잠시 미뤄지는 거죠. 우리가 어려운 일 왔을 때 누구 찾아가느냐? 저 무당 찾아가야. 뭐, 저 스님 만나도 안 되고, 목사님 만나도 안 됐을 때는요, 어떤 도인을 만나도 답이 안 나오네? 그럼 마지막 찾아가는 게 전부 다 뭐냐? 무당을 찾아가는데, 무당이 뭐라냐면, 니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, 아이가. 그럼 나중에 큰 사고가 날 건데, 나좀 뭐냐? 그 다음번 열심히 하라거든요. 그러면 한돈 천만 내서 그 다음번 했네? 그럼 그 다음번 한 것은 내 근본적으로 치료한 거지, 임시 방편을 한 거예요. 임시 방편은 전부 다 내가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, 신의 제자다 보니까,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려움이 올것 같다. 잠시 밀어준 거야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걸로 아는 거죠. 근데 이 어려움은 무당한테 온게 아니고, 누구한테 온 거예요? 너한테 온 거야, 지금. 나한테 온 건데 지금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잠시 지금 밀어주는 거죠. 근데 진량이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70% 압이 딱 차면요, 니를 갖다 탁 치고 들어요. 그때는 무당도 못 말리고, 내가 아무리 약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연에서 크게 칠 때는요, 이 약도 힘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아주 높아 보니까, 저게. 그럼 왜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누워서 아파 있냐면요. 이 사람도 뭐냐면 이 사회의 질량을 갖다가 엄청난 질을 많이 먹은 거예요. 돈을 많이 먹었든 재주를 많이 먹었든 지식을 많이 먹었든 많이 먹었으면은 이 사회에 좀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내 영혼의 질량이 딱 압이 차는 바람에 전부 다이 순환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막히고 그러면 깝깝해지죠. 깝깝해지면 뭐예요? 우울해지죠. 외로워지죠. 힘들어지죠.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의 질량이 좀 뭐냐면 멈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요거를 좀더 순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, 내가 먹은 에너지를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? 내가 내 영혼에 딱 이렇게 딱 축적시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. 내보내지만이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돼 있어. 그럼 내가 먹은 질량만큼 내보내면요, 다시 내보낸 만큼 더 좋은 질량 에너지 쫙 들어와. 그럼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, 내 영혼의 질량도 좋아지고, 사회에 전부 다 존경받는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, 내 질은 이만큼 많이 먹는 사회에서, 사회 에너지 이만큼 먹은 사람이 하나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살지가 않네. 그러면요, 한 번도 나는 순환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, 나중에 이 에너지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깝깝해지는 거야. 이때 사람들이 뭐라냐면,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 쓰는 거죠. 그러면은, 당장은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힘이 안 되더라도, 내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? 70% 이상은 꼭가 있어야 되는 거라. 내가 지금은 내 모자랑을 갖추고 내가 지금 자수하는 시간인데 갖고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이 사회에 좀 신량을 좀 가졌을 때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좀 펼쳐야 되겠다. 그게 바로 50대 지천명이거든요. 지금은 3, 40대는 뭐냐면 공부하고 성장 발전할 때라. 그럼 내가 공부에 성장했으면 내 힘을 다 가져가서 50대 지천명이 되면 정확하게 이 사회에 내 뜻을 좀 펼쳐야 되겠다.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? 내 생각의 신량이 70% 전부 다이 사회와 전부 다 국민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는 네 에너지가 순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. 내 영혼의 에너지도, 내 육신의 에너지도 같이 순환되다 보니까 널 절대 깝깝하고 힘든 일이 안 생겨. 근데 왜 사람들 전부 다 몸이 아프고 내 영혼이 지금 우울하냐면은